네, 오늘은 9월 28일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가을에 먹기 좋게 올라오는 가을나물, 가을나물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나물들을 영상에 담을 텐데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그런 나물들을 채취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머위가 새순을 올리고 있습니다. 머위죠? 머위들이 여기저기서 새순을 올리고 있고요. 자, 또 볼까요? 자, 여기 사대뿔 아직 먹을만해요. 하얀 진이 나오는 사대뿔, 왕 고들빼기도 보이고요. 자, 쓴바귀가 있죠? 네, 쓴바귀입니다. 이거. 자, 여기는 민들레도 올라오네요. 민들레입니다. 또 요즘 가장 먹음직스럽게 올라오는 애들이 고들빼기예요. 자, 고들빼기들은 데쳐서 쓴맛 좀 뺀 다음에 우려가지고 드시면 아주 한반찬합니다. 정말 맛있죠? 고들빼기가 있고요. 얘도 취향에 맞으면은 채취해서 드시면 됩니다. 달맞을 것이죠? 고들빼기예요. 쓴바귀도 먹음직스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쓴바귀입니다. 가을쑥도 아주 부드럽고 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을쑥입니다. 자, 쓴바귀죠? 이쪽에도 쓴바귀가 무더기로 올라오는데 옆에는 개망초도 부드럽게 순을 올렸네요. 자, 개망초입니다. 와, 여기 쓴바귀 보세요. 쓴바귀. 와, 부드럽네. 옆에는 망초, 개망초죠. 참 비름나물도 새싹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고추장과 함께 밥을 비벼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자, 참 비름나물 가을에 채취할 수 있고요. 또 보겠습니다. 미나리 향이 진하게 나는, 자, 마트에서 참나물이라고 파는 파드득도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파드득도 가을에 채취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몇 번 소개했죠? 전과 나물, 쌈으로 아주 좋은 삼립국화가 아주 부드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삼립국화 가을에 활용하기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